해운개가. 격암남사고 예언서에 해운개가라고 있는데, 이 해운개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개가, 바다해. 이 바다해자는 이 파쇄를 해서 보면 삼수변에 어미우와 사람인이 있습니다. 삼수의 어미의 사람. 삼수는 38선의 아리랑 동산, 이 초평도를 말하죠. 아리랑 동산 내에 있는 초평도. 이 초평도가 바로 모든 종교에서 옥시로 한 분,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로 되어 있는 성배입니다. 성배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 없다고 하죠. 성배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깃들 그 전당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성배를 보면은, 초평도를 보면은 마치 찻잔처럼 생겼습니다. 잔처럼 생겼습니다. 여기가 잔 밑바닥이고 여기가 잔 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지경을 성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무경인데 그 증산상제님이 오셔서 이렇게 현무경을 많이 그려놓았는데, 이 현무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한반도 지도를 그리고 이렇게 휴전선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휴전선 밑에 초평도를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초평도에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이 초평도에 못을 박은 이유는 못이 그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출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지경이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초평도에 못을 박은 것으로 그린 것입니다. 이것도 현무경인데 이것은 초평도를 나타내는 현무경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모래사자를 쓴 겁니다. 삼수변에 적을 숫자를 이렇게 그려서 모래사자를 의미하고, 여기는 섬도자를 쓴 겁니다. 섬도자 위에는 새조자가 있죠. 여기 새를 그리고 요건 매산자를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모래로 된 섬, 초평도가 모래가 쌓여서 형성된 섬입니다. 초평도가 임진강 안에 있는데 모래가 쌓여서 형성된 섬입니다. 그래서 사도, 모래로 된 섬, 바로 초평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그림은 초평도를 반쪽을 그린 것입니다. 이 반을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 이 해인, 이 바다 해자는 바로 삼수의 어미의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삼수의 어미의 사람이라는 뜻은 이 삼수에서 펼치는 그 분은 모든 종교에서 오시란 분으로서 어미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미의 뜻은 인류를 낳았다는 뜻이죠. 인류를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역사를 펼칠 전당으로 이 38선에 아리랑 동산을 설립을 해서 인류를 구원할 방주를 짓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종교의 이렇게 근거로, 이렇게 증거로 쓸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점근 해운 고진감내 점점 가까이 온다. 삼수에 어미의 사람의 운, 괴로움이 다하고 달콤함이 오는 때다. 해양 풍부 근래, 삼수의 어미의 사람, 상스러운 풍년의 농사, 부자가 가까이 온다. 천리 만리 원 방선, 천리 만리 먼 나라의 배, 야박천소 인패,
밤에도 정박하는 천대의 배 어진 부자가 온다. 전 세계에서 어진 부자들이 이것을 알아보고 모든 종교에서 오시는 분이 오셨음을 알아보고 이제 각 나라의 모든 나라의 배들이 이렇게 삼수로 온다는 뜻입니다. 한반도로 오는 것입니다. 청백상교 군사간 청백이 서로 막은 곳은 개와 뱀 사이뿐이네. 아리랑 동산에 들지 않고 아리랑 동산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은 개와 뱀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리랑 동산과 막힌 곳은 개와 뱀 사이뿐이다. 추도 오육 분명 미는 법도 밭의 육각을 나누는 밝음이다. 이 밭은 아리랑 동산 부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리랑 동산을 나누는 밝음인 것입니다. 아리랑 동산을 나눠서 이제 남쪽 정부와 북쪽 정부로부터 치외복권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위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랑 동산을 설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이제 인류 최후의 성전, 모든 종교에서 오시로 한 분이 오셔서 펼치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무기 사서 기언, 무성이 우거지는 몸에 뱀과 쥐가 기원한다. 이렇게 무성이 우거지는 몸에 뱀과 쥐가 기원한다. 뱀과 쥐가 상징하는 뱀을 상징하고 쥐를 상징하는 그것 그 무엇인가가 아리랑 동산을 돕는다는 뜻입니다. 뱀과 쥐가 쥐를 쥐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육대구원 해운계 육이 큰 만의 달 삼수의 어미의 사람 운이 열린다. 세인 부지 삼육운 세인들은 아니한다. 36일의 운을 이제 아포칼립스 달력, 이 지금 현재 쓰는 달력을 새로이 고쳐서 이제 과학의 시대에 맞게 달력을 고쳐서 한 달을 36일로 해서 10달로 합니다. 1년을 10달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1년은 365일이니까 현재 이것을 36일로 나누면 10달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는 날짜는 제일 끝에 낙원 인류 10력에 붙입니다. 그러면 윤달이 없어지고 1년은 10달로다가 이제 규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운 개가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이 해운계가 이 한반도에서 펼쳐지는 모든 종교에서 오시란 분이 오셔서 펼치는 역사, 이 역사가 바로 동방의 등불로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이르는 사람들은 이제 18세의 젊은 육체로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불사영생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엔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